지난 26일 수요일 이 팀의 경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티어 1팀들도 이 팀한테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3승 1패, 누적 상금 700만 원 리빌딩으로 한층 더 강력해진 팀입니다. 여러분, MVP 핫식스를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에 맞선 팀 역시 최근 국내 도타2 리그에서 모두에게 놀라움을 선사해주고 있는 팀입니다. 천재 소년 영입으로 한층 더 무시무시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승 2패입니다. 여러분, 몽키 스패너를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결승전만큼이나 기대되는 양 팀의 대결입니다. 양 팀은 오늘 경기를 위해서 과연 어떤 카드를 준비해 왔을까요? 저는 MVP 핫식스와 몽키 스패너의 KDA 티어2 14회차 경기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타2의 중심, 대한민국 공인 도타2 리그 KDA 시즌1 이제 티어2 MVP 핫식스와 몽키 스패너의 경기가 잠시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MVP 6는 오늘 이제 몽키 스패너와의 경기를 펼치게 되면은 티어2에서의 이번 시즌1의 경기를 모두 이제 소화를 하는 현재는 3승 1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2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몽키 스패너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또 연전을 펼쳐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오테머가 티어 쟁탈전을 확정 짓고 있는 가운데 MVP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잡아내고 티어1으로 올라가려는 이제 그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신 대로 남은 두 경기를 몽키 스패너가 모조리 다 승리했을 경우에는 이게 약간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가 티어2의 정말 백미 중에 백미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를 이겨야만 티어1이 약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몽키 스패너가 두 번의 경기를 이긴다는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지금 앞서도 이현경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토디 선수로 인해서 가능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멤버 교체가 되면서 정말 확실한 그 피지컬 앞세운 이런 선수들이 제 역량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몽키 스패너가 그냥 티어1에 있는 팀들과도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오늘 MVP 핫식스와 몽키 스패너의 경기는 거의 1티어급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늘 두 번째 경기 양쪽 팀의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MVP 핫식스 현재는 누적 상금 700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어진 다섯 번의 경기 경 현재 네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3승 1패. 시즌 초반의 전력이면은 오늘 몽키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 새로 영입된 트랄프와 자선수의 경기력이 지난 한 경기로 모든 걸 이제 어떤 그 우려의 목소리를 씻어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한층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적인 운영이 조금 더 이제 빛을 발하면서 핫식스가 그래도 티어2의 최강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네. 공격 지수는 이제 8.2점을 10점 만점에 받고 있는 바로 MVP 핫식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2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몽키 스패너 누적 상금 200만 원 1승 2패기로. 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점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몽키 스패너가 지금 떠오르는 이런 다크호스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뭐 박감렬 선수의 최근 서포트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 2D 선수의 피지컬 이런 것들 때문에 몽키 스패너가 와 이건 티어2에 있을 팀이 아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을 정도로 정말 가장 최근에 핫한 팀입니다. 팀워크 지수가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뭐 가장 이 도타2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략, 전술, 공격적인 것도 수비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저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래야 뭐 팀워크 점수가 좀 있어야 팀워크 어떤 능력치가 있어야 어려웠던 경기도 역전이 가능해지는 거고 물론보다도 뭐 한타 때의 집중력 이런 것도 결국엔 다 팀워크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량 그리고 이제 평소부터 많은 어떤 함께했던 대화들이 있기 때문에 몽키 스패너가 이제야 좀 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티어 1 팀의 경우는 좀 부침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티어 2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1이 진행이 되면서 실력 어떤 선수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뭔가 좀 기량이 확 늘어난 팀도 있고 좀 많이 부침이 있습니다. 중간 팀이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잘하는 팀 그리고 조금 실력이 아쉬운 팀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게 아마 시즌이 계속 거듭나게 되면 조금 더 좀 치열한 그런 티어2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이번 시즌인데요. 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와, 역시 코리가
세포의 꼬리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오히려 와. 미드레이너인 류어세가와가 8.20인게 저는 더 놀랍네요. 이게 예. 상대의 어떤 갱킹도 피해가면서 물론 레인을 몇 경기는 이제 변경해서 하게 됐지만 네. 기본적으로 미드에서 안정적이면서도 모든 레인을 풀어줬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오거든요. 네. 네, 류어세가와의 어떤 진가 그러면서 역시나 이오티에머와 제퍼의 독주가 이런 그래프에서도 좀 이제 데이터에서도 드러나네요. 네. 지금 티어 1에 있는 선수들의 두 명이 있고 이제 자 지표면의 기운을 살펴볼까요? 와 트라이프가 오자마자 한 네. 경기 만에 1위를 찍었네요. 먹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칸도 요즘에 엄청난 안정적인 파밍을 보여주고 있고 네. 코리아 뭐 데니 칼 선수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사실 뭐 명경기 제조기이면서도 아이템을 잘 뽑기로 소문난 세 명이죠. 네. 네. 평균이 368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배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백스팀 같은 경우는 이제 MVP 아시스트 데니 선수가 이제 1위의 랭크 전문가 경험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몽키스팬의 칸 선수가 2위, 피닉스의 칼 선수가 와, 3위. 1, 2등의 대결이잖아요 오늘. 네. 네네. MVP 아시스트와 몽키스팬의 대결. 거의 비슷하네요. 1등과 2등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네. 이거는 오히려 오프레이너인 2D가 4위에 들어간 게 신기한 데이터죠. 네. 네, 경험치인데. 사실 네. 크립 다 디나이 당하고 흐르지 못하겠을 때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정도로 경기 운영을 2D가 잘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막타를 쳤을 때 이제 1분에 네. 막타를 치는 이제 어떤 그 순인데요. MVP 아시스트 데니가 1위 그리고 이제 트라프가 2위 2D 선수가 3위 와, 4위에 칼 그리고 5위에 콜입니다. 1, 2, 3등이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분에 네. 한 6.3개 먹는다라는 네. 거죠. 자, 디나이 예, 10분에 걸친 디나이의 숫자를 또 이렇게 랭킹을 따져봤습니다. 네, 뭐 이거는 네, 디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네. 세이프 쪽에 배치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네. 차라리 뭐 미드 레이너만 모아놓고 디나이를 평가하면 약간 좀 눈여겨볼 만한 데이터이겠지만 네. 이거는 뭐 트라이프가 한 경기만으로 거의 모든 랭크의 상위 또는 그러니까요. 2위 랭크돼 있다는 거는 예. 그 정도로 멤버 전력 보강이 트라이프와 자선수가 오면서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인호 여사님 말씀해 주신 아무래도 오늘의 이 메인 매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줬던 게 바로 MVP 6와 몽키스팬의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티어1에서는 뭐 제퍼가 6승 무패 4,500만원 금치만 안 나고 네. 줄 수 있는 금액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다 네. 끌어당겼고 그리고 이제 그랜드 파이널에서까지 이기면 5,500만원이에요. 그렇죠. 두 달 만에 와. 엄청난 연승 상금을 다 챙겨가면서 네. 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제퍼가 NSL 시즌3에 네. 오자마자 먹고 KDL 시즌1 접수하면은 불과 한 4, 5개월 만에 1억을 넘기는 예. 예. 네. 눈물 나네요.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 해외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의 도타 시장에서 정말 상금을 좀 쓸어 담고 싶다라는 팀들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네. 이게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건 제가 알죠. 그러니까 이제 몇몇 팬 여러분들은 그래도 코리아 도타 리그인데 외국 팀들이 와서 이렇게 먹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근데 저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제퍼가 왔고 그 전에 피닉스의 데몬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단기간에 그렇죠. 엄청난 성장이 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좀 타이트하게 다음 시즌에 좀 중국에서 좀 오고 네. 물론 선수들에게는 좀 약간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긴 여정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지금 조금 아픈 게 예. 길게 봤을 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세계에서 레로라는 선수들이 일부러 이제 불러서까지 초청전을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사실 그래요. 억울하면 이겨야죠, 뭐.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LGD 인터내셔널이 처음에 이제 많은 도움을 줬던 것처럼 네. 저는 약간 그런 반사 이익을 좀 원하는 거고 네. 결국에는 이제 좋은 환경, 좋은 핑에서 계속 이제 잘하는 선수들과 스크린만 했을 때는 사실 피지컬이나 게임하는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험. 네. 그리고 이제 뭐가 좋은 건지 아직 그런 깊이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는 거라서 저는 좀 이제 좀 앞당겨서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개막전 이후로 오늘까지 날짜 그걸로 오면서 분명히 이제 티어1의 팀도 그렇고 티어2도 그렇고 실력 향상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팀워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멤버도 많이 바뀌면서 아쉽게 좀 팀워크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여준 팀들도 있었겠지만 네. 멤버가 오히려 보강이 되면서 팀워크가 잘 들어맞고
순위가 상승되고 또 실력이 상승된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도타는 다섯 명이서 하는 거라 예. 이 팀워크를 어떻게 잘 맞추냐에 따라서 예. 경기 결과가 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명이 실력이 또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서포트 두 명이 실력 차이가 심하면 오히려 진짜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도 꽤나 있고 네. 오더를 약간 좀 이제 평이하게 이해도 있게 가야지 그걸 또 못 따라왔을 때는 또 이게 분명히 또 불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짜야죠. 적당히 비슷한 선에서 적당히 컨셉도 같으면서 성향이 비슷해야지 참 이게 도타가 다섯 명이 하는 거라도 좀 어렵죠. 그런 예. 부분에서. 그러니까 선수들에게도 팀에게도 그런 자극들, 그러니까 다른 해외 팀들이 어떤 선전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실력 향상들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이 한국 KDL 리그에서 KDL에서 좀 승리를 거둬가기 위해서는 팀원의 보강과 여러 가지 것들 변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영입도 되고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야죠. 예. 네, 그래야 뭐 이거 내실을 좀 다지고 기본기를 다져놔야 네. 뭐 이제 5월달, 4월달부터 이제 있게 되는 이제 세계 대회에서 또 이제 좋은 성적 거두는 거고 네. 뭐 길게 봤을 때는 7월달에 그래도 TI 본선 올라가서 지더라도 또 네. 그런 경험을 쌓아야 내년에 또 이제 조금 더 예, 박차를 또 가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라는 게 특히 이제 e스포츠 분야에서는 정말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분명히 아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플레이어들만 많아지면은 그리고 네. 어느 정도 구축만 되면은 충분히 세계권에 아주 빠른 타이밍에 갈 수 있는 그런 또 저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네. 가능성을 갖고 희망을 갖고 지금 응원을 보내고 그렇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분명히 또 이런 리그를 통해서도 실력 향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네. 또 외국 팀에서도 분명히 TI 한 뭐 4, 5에서는 분명히 1승을 할 수 있는 한국 팀이 예, 나올 그렇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KDL 리그를 이제 보시면서 우리도 한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장을 많이 내밀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TI 같은 경우는 참가팀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기쁜 소식도 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보시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티어1의 제퍼를 이겨라 이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티어2에서 티어3 올라오고 티어2에서 1승 정도는 네. 이거 뭐 분명히 먼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여줬죠. 네. 네메시스도 저는 EOT를 잡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명했다라고 느끼는 거는 EOT에 있는 4명의 선수는 사실 동남아 리그에서 거의 상위 티어에 있었고 결승전도 가봤던 팀의 선수들이에요. 예. 근데 그런 팀을 상대로 네메시스가 뭐 도타 몇 명의 선수는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선수도 몇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으로 노력으로 그걸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충분히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읽어낼 그렇죠. 수 있는 결과여서 뭐 지금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팀원 잘 형성해서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드리면 열리지 않습니까? 네. 많이 두드려야 돼요. 근데 도타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모든 모든 지금 현재 TV를 지켜보시는 우리 아마추어 유저분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KDL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전이 있어서 꿈을 이뤄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두 번째 경기를 펼쳐야 될 MVP6와 몽키스퍼네의 경기가 좀 세심한 세팅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좀 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 티어 2에서는 EOT 게이밍 해머가 현재 4승 1패로 1,400만 원 MVP6가 700만 원. 네. 연승과 연승이 아닌 것. 자, 일단 이벤트 네. 나가네요. 그렇죠. 티어 쟁탈전 현장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 캐시 3천 원과 계절 선물 상자 쿠폰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네. 말씀을 이어드리자면 야, 정말 요즘 세상에 어떤 일을 해 가지고 1,400만 원을 즐기면서 네. 그렇죠. 4,500만 원을 갑자기 네. 우울하게 얘기하세요. 예. 아, 네. 네, 이게 쉬운 상금은 아니죠 사실. 예. 예,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예. 좀 운도 따라줘야 되고 뭐 쉽지 예. 쉬운 건 아니지만 뭐 언급해 주신 대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점차 넓게 뻗어나갈 수 있는 여러 그렇죠. 세계 대회나 많은 이제 이벤트전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저는 도타 선수라면 행복할 예.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게임, 그러니까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좋아서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넥슨 아레나에서 상영했었던 프리 투 플레이를 여러분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치열한 승부의 세계도 정말 멋지고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마어마한 상금. 대회가 리그가 되게 많아요. 도타를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토너먼트만 눌러보셔도 정말 대회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실력만 된다면
저 마구마구 참가요. 상금 네. 다 쓸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블루오션. 얼라이언스하고 나비가 다 그러잖아요. 네. 원하면은 그냥 상금 세계 상금 다 우리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예, 티아이폰은 상금이 더 커진다 그러던데요. 네, 뭐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아직 공지가 된 게 아니라서. 예, 예. 뭐 들은 바에 의하면 작년 TI보다 상금 규모가 더 커진대요. 그리고 예. 정말 멋진 그 밸브는 또 세금을 본인들이 내줍니다. 회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아, 어금은 야. 그냥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당 8억 막 이렇게 예. 딱. 그렇죠. 대회가 뭐 스타렛 또 인당 얼마? 8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대회는 TI폰은. 예. 어마어마하죠, 진짜. 네. 한 명당 8억. 네. 네. 아니 뭐 그만큼 하기 어렵다라는 거 네, 어렵죠. 물론 세계 최고가 되는 건 어떤 종목이든 네. 어려워요. 네, 그 상금이 많이 걸리는 데는 그럼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열광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예. 그런 무대에서 1등을 한다라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열정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께 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래 기다리시죠. 배핑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MVP-R6의 첫 번째 밴으로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와, 밴픽의 어떤 권한까지 트라이프 선수에게 줬네요. 네. 그 정도로 확실히 예, 이해도를 좀 믿는 구석이 있군요, 트라이프 예. 선수에게. 네, 상당히 시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밴인데 네, 첫 번째 밴인데도 예비 시간까지 벌써 땡겨 쓰고 있어요. 다 빈칸인데 예 네. 클링치 클링치 네. 어? 불꽃용 놀이네요. 네. 불꽃용 밴 해야죠 이거. 자, 늑대인가 뺐고 일단은 두 번째 밴 MVP-R6 고대 영혼이나 태엽장이 밴할 가능성이 있죠. 몽키 스패너기 때문에. 그리고 몽키는 두 번째 밴 카드를 불꽃용을 자를 거고 네, 네. 2D를 의식한 태엽장이 밴 네,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림인데 와 이거는 일단은 아이콘을 예, 클린치는 1밴에 썼다는 거는 그냥 와 대놓고 가정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이야 이거 준비한 게 있나 본데요. 외계를 아니 이제 바이퍼를 이렇게 일찍 자는 거 봤을 때 예, 예. 아니면 불꽃령을 밴하게끔 만들어주고 나서 불꽃령. 우리는 다른 걸 가져가겠다. 네. 고대 영혼을 먼저 가져가는 게 좋은 게 몽키 스패너가 고대 영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대로 지나가면 아마 몽키 스패너는 태엽장이 고대 영혼 두 개 뽑을 거예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본인들이 가져오는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박감열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얼음 폭풍 맞추거든요. 네. 자, 첫 번째 픽으로서 생각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VP-R6. 자, 닉삼살자. 닉삼살자. 고대용원 태엽장이. 예, 네, 역시. 고대용원 네. 태엽장이. 네. 이러면은, 몽키 스패너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1, 2픽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또 활용을 해주고 있고. 네. 태엽장이가 먼저 이니시 걸어주고 거기다 그냥 얼음 폭풍 거의 확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진짜 살아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림자 주술사 하나도 먼저 가져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루빅을 두 번째 픽으로 선택한 MVP-R6 레인전을 좀 보는데요. 트라이프 네. 선수가 자, 이 네. 선수가 지금 현재 밴픽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레인전과 그리고 한타 이후에서의 어떤 루빅의 활용도 이건 분명히 루빅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투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합류된 자선수가 제가 이제 몇 경기 못 봤지만 루빅에 예.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래서 그 선수를 믿고 뽑은 루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루빅을 일찌감치 뽑아오면 몇 개의 영웅을 뽑기 애매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노리는 거죠. 네. 자, 강력 궁극기. 네, 강력 궁극기 CC를 갖고 있는 뭐 모래장이라든지 지진술사 네. 이런 것들 뽑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나가세는 이런 것들. 그림자 주술사를 밴 안 하네요. 고대 영웅을 먼저 집었는데도. 열려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 약간 고대 영혼을 뽑은 김에 그림자 주술사를 일단 남겨두고 제가 봤을 때 몽키 스패너는 약간 강력한 캐리 그러니까 이제 미래지향적인 캐리가 아니라 켄타로스 전장용사나 슬라다 이런 것들 뽑아가지고 역삼으로 말리고 2D에게 1대를 주는 게 저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예. 2D를 믿고 쓰는 오프레이너니까 2D는 네. 1대를 만들어주려면 역삼을 가야 되고 역삼을 가기에 좋은 서포트 고대 영혼이 있으니까 캐리까지도 켄타나 슬라다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역삼을 보내버리고 루빅은 초반에 약한 서포트란 말이에요. 예. 자, 488로 김성훈 선수의 고민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밴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는 몽키 스패너. 외계 같은 거 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가 바이퍼 이런 것들 계속 건드는 걸 봤을 땐 외계 같은 거 일단 잘라주고 3레인 세게 뽑고 미드 적당히 밸런스 맞춰주면은 좋은 핑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자, 두 팀 모두 다 생각이 좀 깁니다. 자, 아직 절반 정도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예비 시간 다 두팀 모두 다 조금 끌었어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퍼. 어 이러면은 미드에 좀 센 거 뽑을 생각인데요. 폭벤 하는 거 보니까 킬을 노리겠다 미드에서. 네. 가장 무난한 건 그림자 주술사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건데. 자 하지만 가져오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픽을 해야 되면 고대용원과 태엽장에 이어서 세 번째 픽 먹기 스패너. 고민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먹털마가 같은 영웅이 나온 것도 아닌데 퍽을 밴할 때는 미드에서 킬을 노릴 때 보통 퍽을 밴해요. 지난번에 언급드린 것처럼 모든 미드 레이너 중에서 생존율이 가장 좋은 건 퍽입니다. 그래서 네. 퍽을 보통 자르는 건 한타 때 꾸메고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경각심도 있지만 약간 타이트한 미드를 뽑을 때 많이 쓰거든요. 네. 아무래도 루빅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림자 주술사를 무난하게 가져왔을 때 배마드를 바로 이제 뺏은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펠마 선택합니다. 아. 자 이어서 세 번째 믹삼살자 루빅 그리고 세 번째 픽을 합니다. MVP 아시익스. 자 어떤 영웅을 선택을 할지 일단 배는 블링츠와 바이퍼 파멜의 사도로 나 3레인을 어떤 예. 식으로 갈지 무난하게 갈 거면은 서포트 한 장을 여기서 먼저 뽑는 게 좋아 보이는데 예. 상대의 역삼이 좀 두려우면 비사지 같은 거 먼저 뽑아도 되고요. 네. 아니면 대질 이런 걸 뽑아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캐리를 좀 보호하는 종업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네. 대질 열려 있었는데 네. 대질 선택하네요. 네. 또 캐리를 이러면 켄타 또 노릴 수 있어요. MVP는 그래서 켄타나 슬라다를 먼저 뽑는 게 좋겠다. 오! 타이니를 가져갑니다. 네 번째 픽으로 타이니를 가져갑니다. 구펠마가 있는데 타이니? 미드 타이니인가요 이거? 네. 서포트 한정 2호도 2호. 네, 분명히 타이니와 시너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타이니를 선택했던 모습이었고요. 자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바로 뭐 선비가 루빅도 잘하고 자선수도 잘하고 예. 정말 믿고 쓰는 서포터 둘이에요. 그래서 MVP는 하식스가 됐던 피닉스가 됐던 서포트들이 너무 좋아요 라인업이. 그래서 진짜 기복이 없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서폿이 잘하면 경기력에 기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은 다 해주고 경기 꼬이면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장 경기하기가 편해요. 아~ 뽑아버리네요. 2호를 MVP 아시스가 가져가버려요. 네. 야. 네. 근데 이게 저는 예. 네. MVP가 낚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니 네. 이게 아니 원찬 강요받은 선택. 아니 왜 그러냐면 타인이 2호를 할 거였으면은 예. 2호를 먼저 뽑고 타이니를 받겠죠. 혼동기사 두 개를 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퍽을 배냈고 타이니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미드 타이니 같은데 그냥 미드 타이니 딜량을 위한 미드 타이니 네. 근데 2호를 뽑았으면 서포트 3장이 됐어요 지금 MVP는. 그러니까 밴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굳이 우리가 가져오면서 픽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서포터가 3장이 네. 됐기 때문에 네. 우리의 조합 자체가 애매해진 거죠. 자 혼동기사 뺏고 마지막에 딜 엄청 센 거 뽑아야 돼요 MVP. 제가 보기엔 우루사 이런 거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호와 함께 예. 네. 네, 딜량이 엄청난 거. 그러면서 우루사가 좋은 이유는 흡혈마에게 카운터니까. 네 그래서 그 2호를 보자마자 혼동기사를 밴을 한 거고 예. 네 2호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혼동기사 아니면 우루사거든요. 타인이 이렇게 셋인데 타인이는 픽이 됐고 혼동기사가 밴을 당했기 때문에 네 예, 네, 이거 2호 자이로콥터 아니면 2호 오르사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하식스가 말린 것 같습니다, 뱀픽에서. 자. 이러면은 루빅이 어제 그 스타레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큰 루빅이 돼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몽키 스패너. 자, 서포 단장. 네. 그림자 주술사가 좋아 보입니다. 디스럽터. 디스럽터. 네, 2호를 견제하네요. 네. 자 이어서 마지막 선택을 아, 해야 되는 좋아요. 예, 네. 이거는 미드 타이니 맞아요. 네. 예, 뱀픽 정말 잘 됐습니다 지금. 예, 김성훈 선수의 뱀픽 일단은 칭찬을 네. 네, 우리 정인호 해설에게 듣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하나픽입니다. 네. 하식스. 워낙 타이니 이용이 강력하다 보니까 예.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었던 하식스였던 것 같고 네.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이호와 함께 완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캐리를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예. 치르광이 빨리 나오는 캐리여야 되고 전체 조건은 예. 1번이 치르광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딜량을 커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자이로 아니면 우르사예요. 자, 마지막 선택! 다른 거 선택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자, 트라프의 선택, 닉산 선자 루빅, 데즐, 2호, 그리고
자이로 코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고 네. 이번 경기는 루빅이 진짜 잘해야 됩니다. 루빅이 잘 커야 돼요. 예. MVP는 자 추가 시간 땡겨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딜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영웅들이 아직 안 나왔죠. 네, 그 하나의 영웅이 확실한 그 우루사가 네.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우루사. 네. 네.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자이로 코터. 네,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아요. 두 장의 카드를 놓고 만지작거리는 것인지 시간을 계속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스럽터가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디스럽터의 예. 전작의 폭풍을 맞고 과연 그 안에서 힘을 써줄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치르광이 그림자 마기. 마기를 선택을 합니다. 데니 선수가 그림자 마기를 지었고요. 와. 대즐. 자 이렇게 선택. 좀 의외였다는 반응을 좀 보이고 특이하네요. 있는 네, 자. 과연 그 결과는 이제 승이냐 패배냐를 놓고 경기를 알 수 있게 더군다나 몽키스팬은 오늘 2연전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전략들의 노출도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게 되겠습니다. 자, 현재 누적상금 700만원 MVP 86와 누적상금 200만원의 몽키스팬의 경기가 지금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여러분의 환호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자, 티어 2의 14번째 매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몽키 스패너가 레디언트 그리고 다이어가 MVP 하식스입니다. 네. 제가 왜 그림자 마기는 별로 좋지 않게 봤냐면 네. 미드 타이니는 모든 미드 영웅 중에서 딜량이 가장 높다고 봐야 돼요. 다시 네. 대신에 단점이 있죠. 밀리 영웅이기도 하고 마나량이 적어서 스킬 두 개 쓴 마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궁극기나 이 스킬을 배제하고 산사태와 던지기 스킬을 QW 번갈아 찍었을 때 예.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찍히면은 웬만한 서폿은 원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다고 봤을 때 그림자 마기처럼 생존기가 없고 민첩 영웅이면서 체력이 높지 않은 영웅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예. 서폿이 디스럽터라서 잔상으로 목두망치게 갱킹이 되거든요. 예, 예, 예. 자, 3885가 디스럽터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미드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서포터가 그림자 마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예. 그래서 저는 우루사 2호로 미드 듀오를 쓰고 닉스 오프에 루빅 대질이 세이프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자, 전투가 울리고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투가 시작됩니다. 스킬을 하지 못하고 와딩을 하고 있는 양상이 되겠고요. 루빅과 조 일단 환영화. 다 좋지. 와 잘해요 잘해요 지금 레인 네, 설정도 그렇죠, 예. 지금 몽키 스패너가 저는 엄청 좋다고 느끼는 게 네. 상대 오프가 닉스 혼자 오는 거는 흡혈마로 카운터를 쳐서 흡혈마 고대 영혼이 둘이서 한 명을 잡아먹고 네 선비 선수가 잠깐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트랄프 선수의 설정이 지금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레프리가 지금 현재 부스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앤드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저를 보면서 굉장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어서 예.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었네요. 네, 예. 화면에는 지금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듯한 트라프 선수의 상황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왼쪽 오른쪽 끝에 앤드류 선수가 지금 있는데 네. 잡히질 않고 있고요. 네. 네. 분위기는 상당히 좋네요. 앤드류 선수의 네. 뒷모습을 보면 좀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습니다. MVP 하시겠어 분위기 상당히 좋고 예. 네, 핏감어 관련 없이 아하 예. 네.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앤드류 네. 예. 아니 외모도 다진 경기 짐꾼으로 집착하면서도 칭찬받은 선수는 이 선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외모도 되게 호감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렇게 이게 머리를 저렇게 하고도 이렇게 귀여움받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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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외모가 상당히 또 귀엽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섹시한 느낌도 납니다. 네. 섹시한 건 잘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취향이니까. 귀여운 건 인정. 예. 네. 네. 그대안에서의 취향이 이렇다라는 걸 이제 저는 느끼게 되는. 근데 딜량이 진짜 없는 조합이고. 예. 그림자 마기가 만약에 제가 언급드렸던 대로 타이니가 던지기 땅울리기가 어느 정도 레벨링이 됐을 때 디스럽트 갱킹 분명히 올 거예요. 여기서 그림자 마기가 초중반에 한두 번 잡히면은 저는 이건 제 아무리 하식스여도 이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 뱀픽 그리고 레인 설정.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몽키 스패너가 약간 유리했던 것 같아요. 예. 현재 그 경기석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경기 이제 사운드가 좀 그 들리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어필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트라프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네. 무난하게 성장해서 후반 가면 당연히 흡혈마 있고 또 태엽장 인니시 걸고 타이닝까지 있기 때문에 워낙 센 조합이긴 한데 어떤 또 특별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게 될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MVP 하시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림자 마이가 딜을 혼자 내줘야 되는데 그림자 마이가 말리면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6렙 이전 갱킹을 디스럽터가 주도하고 예. 태엽장이가 6렙 되자마자 갈고리 턴으로 그림자 마귀를 노려서 맞추는 그 순간 킬이에요. 네. 저는 그걸 언급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문제점이 이거 듀얼레인이네. 이건 좋아요. 네. 네, 자, 미드 지역적으로 저 중부 지역적으로 이호와 함께 그림자 마귀가 와 있고요. 네, 이호가 지켜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호가 와 있어요. 도움을 주고 있는 이호. 자, 먼저 드라카카. 네, 디스럽터까지 이렇게 2대2 라인이 미드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씩 두 명씩 일단은 중부 지역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디스라토와 타이닝. 자, 우리 말씀해 주신 그림자 마귀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호가 함께 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건 웬만해서 덤비면 안 돼. 오아의 손길이 아파요 지금. 네, 웬만해선 덤비면 안 됩니다. 네, 춥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시 등딱지를 켜도 경로 있는 펼 맞는 딜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발얼리기 상처 찍기 걸어놓고 거기에 발얼리기 쓰면 발얼리기 확정이거든요. 네. 그럼 닉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아, 네. 이건 CS 먹기 위해 썼네요. 네, 네. 산사 딜 한번 써봤습니다. 디라이. 타이니도 전멸 단검이 언제 뜨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미드 영웅일 때는. 네. 지금처럼 공속이 무지막지하게 느려가지고 타이니가 그렇죠. 진짜 CS 먹기에 너무 어려워요. 평타는 높은데 공속이 느려 터져가지고 이게 어렵습니다. 아. 초반에 디스럽터가 내려가니까 이후부터는 확실히 좀 미드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림자 마귀입니다. 예, 네, 좋았어요 지금. 네, 네. 네. 또다시 CS를 주워서 남고 있습니다. 네, 스킬 활용이 좋네요. 물병 네. 포틀링.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마나를 채워가면서 CS를 챙기고 있는 타이니 모습입니다. 앤드류 운영 좋은데요? 네. 예, 타이니도 물병 의존도가 진짜 높은 영웅이라 네. 2분 눈, 4분 눈이 서포터들이 양쪽으로 다 내려와줘야 돼요. 오프레이너 아래 내려오고 그렇죠? 아, MVP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예, 이런 거 진짜 하는 팀 몇 팀 없거든요. 자, 투명화. 네. 자, 위쪽에서 먹었기 때문에. 네. 근데 봤어요. 지금 이쪽 아래쪽에 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자, 위쪽에 루빅이 먹고. 루빅이 먹고. 이와 함께. 이어 뿌리를. 아, 근데 이어가 네.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와도 네. 있었어요. 네, 네. 내려온 거. 그리고 태엽장이가 의외로 이렇게 되면 레벨링하기 쉬워졌죠? 네. 지금 대질 캐리라 네. 대질에 대한 1대라고 있거든요. 예. 상부 쪽에 대질과 함께 태엽장이 2D가 태엽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계속해서 쌍을 이루고 있는 일단은 중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림자 마귀와 네, 요. 타이니가 뭐 냄새도 잘 맡았네요. 네. 타이니는 CS를 7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흡혈마가 17.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야식은 못 먹었던 거고. 예. 자. 날아오는 주먹이 보이죠. 타이니는. 야, 3가지를 4개나 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벤에 3가지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타이니 잘해주고 있어요. 평타도 이 정도 막타도 여건치고는 괜찮게 먹고 있고요. 네. 예. 이용아 여기서 상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니가 잘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태엽장이가 잘 크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조금씩 스텝을 옮기면서 태엽장이 현재 레벨 그리고 흡혈마는 경기 내내 프리파밍이 될 겁니다. 흡혈마는 예, 그리고 서포터 둘도 지금 상대 닉스가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견제하는 게 아니라 둘이 정글을 돌면서 네. 글로벌 골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좁혀가고 있어요. 네. 역시 미드 가죠. 이거 미드 이거예요. 이거 이거에서 만약 잡히잖아요. 정말 경기 어렵습니다. 이거 언급드린 타이밍. 자, 고대영원과 함께 디스럽터가 몸을 감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타이니가 네, 이호가 있긴 한데 원하시 산사태가 먼저 들어가야죠. 산사태가 지식이가 산사태 하고 이호 자, 이호 산사태 써주고 이호 들어서 지나갑니다. 이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그림자 마이가 안 잡혔으니까. 그렇죠. 이호만 숨 잤습니다. 뭐 여튼간에 그래도 포인트는 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퍼스트 블러드라 예. 킬이 고대용원이 먹었어도 어시스트 골드가 200골이 넘기 때문에 네. 이러면 중요한 거는 전멸단검이 이른 타임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레벨링 자체가 그림자막이 2호 듀얼레인이었기 때문에 타이니가 레벨이 지금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림자막이 레벨 4를 이룩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디스럽터 왔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벼락 강타 그리고
네. 아, 잔상만한 없어요. 네, 만한 예,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흑별마와 폐업장이가 잘 크고 있고. 네, 여기서 말씀하신 건 거의 프리파밍 하고 있는 흑별마. 스킬 두 개로 가장 최대 딜량을 뽑을 수 있는 게 네. 켄타우로스 전쟁 용사의 발구르기 양날의 검과 마찬가지로 타이니도 그에 버금간단 말이에요. 던지기 산사태면은 순간적으로 4,500 데미지가 들어가요. 네. 던지기. 네, 이렇게 되면 몽키 스패너의 탑, 미드, 바텀 라인 어디 하나 안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냥 되게 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건 좋은데요? 네. MVP 하실스에서 뭔가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2호가 잡힌 게 뼈아프다 말씀을 드렸냐면 2호가 물병이 빨리 나와야 그림자 마귀를 계속 시팅을 해주는 건데 물병 직전 타이밍이 한번 잡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예, 다시 한번. 자, 근처에 와 있는 고대공과 그리고 디스럭터. 네, 계속 올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잠잠하다 싶으면 태엽장이가 그 다음부터 올 거예요. 그러면 태엽장이 갈고리탄, 그 다음에 강화통님 갇히면 거기에 산사한테 던지면 필킬입니다. 예. 자, 마스라스. 아, 위험해! 자, 자스라스입니다! 그림자 마귀가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2대1로 2대1로 지금 여기도 태엽장이가 네. 상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라인이 흡할만한 바텀에 살고 있고 다음 조명탄 조심해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명탄 노릴 것 같거든요. 아, 마귀지. 네, 네. 네. 전 라인이 지금 몽키스패너가 좋아요. 몽키스패너가 말씀은 전체적으로 압박을 좀 꾹꾹 네. 누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2호와 그림자 마귀가 번갈아 잡혔기 때문에 예. 언급드렸던 그 룬 의존도가 높은 타이니에게 고대 영혼이 6분 룬을 건네줬고 네. 게다가 투명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면 또 갱킹 태엽장이 궁극기 돌아오면 미드 100% 옵니다 이거. 자, 타이니 왔고 야, 이거 살 수가 없는데요. 차라리 그냥 정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미드 타이니가 예전에 진짜 도타 1 때부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예. 흑별만 지금 완전 관심 바뀌어요. 흑별만 밑에서 그냥 네, 그림자 마귀는 차라리 저렇게 정글을 도는 게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레벨링이 안 돼요 지금 미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뭐요? 그 체력 높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계 침략자나 용기사가 미드에서 판칠 때는 타이니가 절대 나올 수 없는 영웅이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딜량 위주의 백업 위주의 그런 미드 영웅들이 나올 때는 타이니가 좋아요. 예. 아, 궁 안 찍는 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성장을 찍 6레벨 찍은 상태 타이니. 던지기 보너스 데미지 때문에 그냥 궁을 찍었군요. 네. 생각해 보니까 좀 덩치가 커진 타이니입니다. 리더스 대즐. 네, 대즐이 좀 더 클리어면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네. 이후에 이니시는 훨씬 더 몽키 스피너가 좋기 때문에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질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실수를 52개를 가져가고 있는 흑별마 대즐은 42개. 정글 알아요니까 알고 있죠. 정글 알아요 지금. 네. 닉스가 미들 왜 왔을까? 정글 갔죠 그러면. 네. 자, 찾는 거예요. 타이니가 투명화를 쓰고 네, 이거 너 어디 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물병 보고 투명화 들고 있는 거 봤었기 때문에 네. 왔다라는 사인 줬어요. 앤드류가 이거 콜을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몸을 타워 쪽으로 감추고 있는 그림자 마귀. 네, 그나마 다행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네. 쫓겨나는 상황이라. 아니 네. 그러면 여기 갈고리탄을 쓰면 되죠. 갈고리탄을 여기서 맞추고 들어가면 되죠. 온 김에. 자, 2D 왔어요. 자, 태엽장이 왔고. 이거 걸리면 직사. 맞으면 직사예요. 맞으면 직수입니다 그냥. 자, 일촉즉발입니다. 타인이 아직 계속 머물러 있고 숨을 네, 감추고 지금 보고 있는 태엽장이. 계속 보고 있어. 강 맞추고 네. 있죠 지금. 강 맞추고 있어요. 자. 예. 네, 아 근데 중요한 건 원 코어 조합이네. 데니 선수가 지금 1분 동안 CS를 못 먹었잖아요. 결국 무서워서 마을을 뺏고 이거 잡혔습니다. 이거 잡혔다. 이호는 이호는. 네, 스킬. 단어. 태엽장이가 스킬을 다 활용하지도 않고 딱 잡을 수 있는 딜 계산을 확실히 잘했고요. 네. 그리고 원위치. 2호가 연결 쓰고 움직이는 그 찬라에 스턴이 걸려가지고 예. 연결이 끊겼어요. 네. 강화되었습니다. 미드에 타이니가 계속 안 보였기 때문에 이건 계속 경보가 들어온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살짝 얼굴 들이 밀어봤다가 바로 끊기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킬렛은 이제 3대 0이 되었고요. 와, 이건 잔상! 자, 역장에다가 맞췄습니다. 아직 만화가 예. 네, 만화 있었으면 진짜 예. 위험했는데 여튼 주도권 계속 잡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현재 MVP 리스트는 위축이 된 듯한 양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느낌을. 그리고 지금 타이니 예. 아이템을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전투 팔찌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이거 전멸단 거 뽑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화량 때문에 일부러 저런 아이템을 몇 개 산 거고 전멸단 거면 일찍 나오면 그야말로 지옥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파밍을 할 만한 장소가 없죠. 장소가.
아, 6렙은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몽키 스패너가 다 깨고 있습니다. 펼마 그리고 것도 네, 맞아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해요. 예. 지금 태엽장이와 타인이 서포트 두 명의 움직임이 너무 좋기 때문에 MVP가 급혈마를 신경 쓸 그 관심을 못 주고 있어요. 쓸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급혈마는 보세요. 9분 50초 동안 프리파밍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CS는 69 워낙 가지고 담았고 아 지구레브까지 가져가 있는 상태. 야 아직 그러면은 티어 2가 진짜 혼란스러운 어? 어허 2호 투명화 아, 그런데 자 변화 검사 들어가 아, 지금 못 먹지 않았나요? 지금 디스럽터가 어택으로 부순 것 같아요 투명화를 아 활성화를 바로 했는데 네네 공격이 되면서 풀렸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2호가 잠깐 투명화 됐었어요 맞아요 네. 아, 메인 디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아서 흑펄만 등장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떡하려고 저거 흑펄만 와, 그 전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대질이 이런 식으로 커서 과연 대질이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대질이, 예. 평타 모션도 좋고 생존기와 치유 기술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군의 방어력, 상대의 암호를 깎는 기술이 있는 건 맞는데 암호 깎으면 뭐하냐고, 누가 때릴 거냐고요, 그거를. 예. 그림자 마귀가 때려야 되는데 그림자 마귀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양쪽 그리고 네. 상부 쪽과 하부 쪽 모두 거기서 태엽장이와 그리고 흑펄마가 무럭무럭 자유롭게 크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뱀픽 때 언급 드렸던 것처럼 치르광이 무조건 빨리 나올 수 있는 캐리어 된다 슬그머니 쫓아오고 닉슨데 그 뒤에 흑펄마가 얼씬얼씬 네. 네. 무서워요 지금 뒤에 흑펄마가 있어서 네. 자 그래도 닉스가 맵에 안 보이면 의심은 해야죠 그렇죠 뒷덜미가 자, 상당하다 태엽장이 아 데니 잡히면 안 돼요! 데니! 데니 잡혔어요! 연결을 했을 수도 불구하고 이용당 합니다! 대박! 대엽장이가 이게 2D! 이게 2D예요 이게 2D 요즘 정말 피지컬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2D의 네, 확실한 컨트롤이네요 어 얇은 패스 어떡하죠? 그러니까 2D 태엽장이 진짜 배내야 돼요 정말 안 좋습니다 상황 지금 너무 움직임이 위축 경직 네. 뭐 갖다 쓸 수 있는 표현은 다 들어들 정도 MVP 네. 지금 굳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흑펄마는 등장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투에 가담도 안 했습니다 전멸단검 떴습니다 전멸단검 우와 타이니가 벌써 이러면 아, 이거 어떡하죠, 전멸단검을 그 이걸 흑펄마를 태워서 내놓고 들어가서 산사태 던지면 필킬이에요 태엽장에도 있고 야 지금 거의 정말 신성. 어벤져스의 그 풍채를 가져가고 있는 지금 모키스맨 지금 촬영 중이 네. 네. 다 잘 커서 네. 지금 판타스틱 5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다 영웅들입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이거 고대 영혼이 먼저 얼음 폭풍을 먼저 던져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온 거 탈 거예요 언급드린 그대로 네. 타고 얼음 폭풍 먼저 던져서 맞추는 그 순간 갈고리탄 들어가고 타이니 전멸단검 전멸 답이 없습니다 만 예 만나면 그냥 녹네요. 네. 어, 약간 생뚱 맞는데요. 얼음 폭풍이 뒤늦게. 네. 네. 그러니까 얼음 폭풍이 날아오기도 전에 이미 상황이 종료. 그렇습니다. 전투가 지속이 돼야 뭐 얼음 폭풍도 그 네.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7대 0이고요. 이렇게 도타는 뱀픽이 중요합니다. 예. 제암을 하식스도 이렇게 꼬이면 어려워요. 너무 꼬였어요. 네, 그게 네. 도타입니다. 꼬여도 너무 꼬였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또 몽키 스패너와 체력 네. 기세가 좋고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력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선택권은 몽키 스패너에게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이어의 정말 MVP 아식스는 오늘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재경기 네. 확률이 높아요. 이거 치면 아... 예, 왜냐하면 네. EOT가 그러면 1위 확정되고 아식스와 몽키가 다시 한번 그 재경기를 통해서 티어 쟁탈전에 나가는 네. 자 이거 그 몽키가 오늘 또 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만약에 FW한테까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승자승. 승자승. 네, 네 그렇죠. 승자승을 먼저 보면 아, 이 아식스가 진짜 어려워지는 건데 그러면. 아이스에게도 그냥 피하고 있고. 와. 자 근데 네, 이런 경기력을 봤을 때는 몽키 스패너가 FW하고 승리했을 때 승산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MVP 아식스가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있습니다. 자 칸선수의 흑펄마가 현재 CS를 97을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자 뭉쳐서 미드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에 MVP 아식스입니다. 변수가 진짜 거의 없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의 푸시 메타라면은 예. 푸시를 하면서 타워도 깰 수 있지만 이거는 엠프가 주시면 돼요. 빨리 빼야 돼요. 아, 자 그나마 염동육 좋았어요 지금. 자 타이밍 잠깐 잡아보고 얼음 폭풍에서 염타이밍 안 죽어요. 타이밍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얕은 무덤. 자 그래도 안 됩니다. 잡히고 구대요. 안 돼요. 구대요.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타이니가 어떻게 보면 먼저 들어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투 지속력이 좋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팀원들이 올 때까지 전투를 계속 혼자 사고 있잖아요, 거기서. 저 전면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면전 안 하면 안 되는 조합이에요. 피시네타가 아니거든요. 몽키 스패너가 진짜 잘하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스타네더 예선할 때도 몽키 스패너가 뭔가 뱀픽을 숨기는 느낌이 좀 있다. 예. 그냥 본인들이 정말 잘하는 막 그런 것들 안 뽑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대놓고 갈고 왔네요, 칼을. 예. 점점 벌어집니다. 아, 이거는 뭐. 네. 격차가 트랄프와 자선수 감료대 하식스를 이런 식으로 원사이드하게 15분까지 주무를 수 있는 팀 우리나라에 몇 개 팀 없어요. 예. 몽키 스패너는 이제 2D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참 네. 분위기가 근데 이거는 2D의 문제가 아니에요. 뱀픽도 좋았고 예. 서포터들의 갱킹 초반에 진짜 좋았고 물론 네. 2D가 2대 이긴 건 말도 안 되는 2D의 피지컬인 건 맞지만 예. 칸도 지금 CS 잘 먹었고 15분에 100개 와. 발사! 네. 그리고 정말 교과서처럼 미드를 말려준 거 서포터들이 예. 이건 진짜 하식스는 샷! 이것도 아, 던지기 잘못 들어갔어요. 예. 패야 됩니다. 대박! 자 잠깐만 동료를 가져놓고 이제 이형 왔어요. 이형 왔는데 야터보다 그리고 자 근데 빼고 격차까지 와요, 아하 아 이거 닉스 재배치 통해서 도망가긴 했는데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이건 2호가 잘했습니다. 잔상! 마을로! 자 루빅 마을로 보냈죠? 자 그리고 아군 쪽으로 던지기 그리고 예네 정리 와 완벽해요 완벽해요 네. 이호가 잠깐 돌아갔지만 재배치로 다시 한번 오면서 마무리가 됐고 야 이거 퍼펙트 타워 날아가고 네 거의 퍼펙트 한 경기 퍼펙트 아 진짜 이 정도의 성장 세면은 티어 그 시즌 2에서 몽키 스패너 진짜 기대되네요 네. 그렇죠 티어 1에 어떠한 팀 맞붙더라도 이거는 정말 선생님 없었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몽키 스패너입니다. 정말 MVP 하시스가 지금 현재 답이 없는 거는 지금 예. MVP 하시스는 싸워야 되는 조합이거든요. 갱킹을 해야 되고 전멸된 거 들어갑니다. 자 캐릭터 박이 사자태 이어서 던지기 정확하게 던져줍니다. 예, 공백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이거는 지금 맞상대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네,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타워 근처에도 가서 던져주고 해서 결국 뭐 금자막의 궁 때문에 잡히긴 했지만 네. 어, 근데 타인이 진짜 잘하네요. 네, 이게 이거는 산사태 이후에 던지기는 어디에 던졌냐면 네. 태엽장이 바로 앞에 던져도 태엽장이가 강화풍기를 바로 써도 가뒀어요. 맞아 네, 이거죠 완전히. 와. 농구로 따지면 야. 그냥 네, 3점 슛이죠. 류현진보다도 나온 컨트롤. 네, 정말 아주 정확한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네. 밑향으로 네. 집어넣었어요. 진짜 강 스파이크를 날리기 위해서 네. 세터가 진짜 제대로 토스해주는 그런 느낌이었고 네. 야, 염동력까지 지금 목전해두고 있네요. 네, 변수가 없어요. 네, 변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아가님과도 되고 지금은 네. 이렇게 셌나요? 진짜 물론 뱀핑에서도 갈렸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와 이런 네. 기본적인 실력에서도 MVP 하시스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서포터들의 두 명의 움직임이 초반에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MVP 하시스의 해법이 딱히 보이지 않죠? 네 이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아니 지금 그림자 마귀가 네. 적어도 코어템 두 개를 향하고 있으면서 그 그림자 마귀를 대질에 말도 안 되는 스킬 콤보 2호로 살려주고 닉스가 맵 리딩하고 이러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예. 네, 근데 그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뭐 너무 세서 몽키 스패너가 너무 냉정하게도 네. 당 방법 없다 그러니까 변수가 없는 네. 조합이에요 조합 자체가 하식스가 그나마 타이니가 달려들 때 루빅이 산사태를 뺏어서 같이 스턴을 걸고 거기에 그림자 위스기 들어가고 모여져 있는데 바이스기만 들어가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한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박이죠 입도타 네. 네 그게 말로 입도타가 될 수가 네. 있는 건데 자 여기서도 숫자가 모자르지만 네. 아, 근데 2D는 진짜 태엽장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태엽장이랑 또 어울리는 메모를 가지고 있는 2D. 그러니까 장난기 많고. 네, 그렇죠. 아, 어떻게 이런 앳된 표정으로 저런 갈고리탄을 날리는지. 아! 자, 역전 기가 막혀. 오, 역전 거의 다 날렸다. 와, 너무 잘합니다. 죽음의 급비장을 났습니다. 아 반응 너무 좋네요. 아 이거는 네. 무조건 하식스가 재미 왕창 봤어야 했는데 자 들어갔다 나오죠. 궁극기 쓰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살죠. 아 와 진짜 대박입니다. 자 고대왕 타인이 왔어요. 타인이 주먹질에 네. 역전이 같이 그랬습니다만 야 진짜 혼의 한타였는데 이거
대치지 나오겠는데요, 이거 올케, 올케. 진짜? 네, 너무 잘하네요. 저는 사망입니다. 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은 488호 마로 선수의 역장인 전원을 가졌어요. 네. 진짜 대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명품이에요, 디스럽터. 칸 선수의 이런 또 생존 방법, 또 딜을 다 넣고 다시 생존을 다 뒤로 다시 돌아와서 또 한번 마무리를 짓는 모르, 야, 예. 이 모르 모르 디기안의 완강 컨트롤. 이거 와. 진짜 이게 환상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2대 5를 몇 초를 버틴 거예요 지금. 자 19분 54초. 그러니까 누구 하나 못하는 선수가 없어요. 다 잘하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FW가 다음 상대인데. 네. 네. 아 부담되겠는데요. 네, 약간 진짜 섬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다섯 명이 다 잘하고 거기에 팀워크까지 들어맞는다. 이게 바로 드림팀이거든요. 예. 예, 오늘 이 몽키스패너의 경기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몽키스패너가 와, 사나와 야차, 지구력 회복, 예. 모르디게는 왕과 위상변화 장관. 와,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팀이. 거기다가 바이세나까지. 야, 이거는 편마가 진짜 2대1, 3대1도 되겠는데요, 중종패너. 예. 아, 어려워. 그냥 던지면 맞아요, 던지면. 자, 변화강타! 대협장의 동력원 마무리. 야, 마주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어디서든 저희랑 마주치지 마세요. 네, 팔 법이 없는데요, 진짜. 로샨 가고 미드 2차 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대 5. 그리고 계속 안정적으로 컸던 고대 영혼도 1300원이면 아가님의 완성이고 로샨 갔다가 미드 2차 밀던가 그림자막이 자르고 미드 2차 밀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 MVP6 네. 이번 티어 2에서의 마지막 경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라는 게 가장 큰 아픔일 수도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률이기 때문에 제 경기가 아니니까 승자승에서 갈리기 때문에 예. 이게 중요한 건 다음 경기가 FW인데 핫식스의 운명을 FW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기력을 몽키스패너가 보여주는데 웬만해서 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티어 2에서는요. 예, 뭐 지금 옥자는 갈고리! 갈고리!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보여 죽어요. 맞으면 죽습니다. 그냥 아, 보이는 순간 죽어요. 타이니가. 예, 이거 선비가 크립을 사이에 두고 잘 빠졌는데 중요한 건 타이니. 타이니! 보이죠? 던지기! 시간에 체력이 쫙 빠집니다! 하면 다 되네요. 네, 실수가 없어요. 하셨죠? 네. 그 방금 스킬 두 개만에 루빅의 체력이 50도 안 남아요. 네. 그냥 훈수성체 빠지는 겁니다. 네. 아, 이건 진짜 아예 다 맞아요. 답 없어요. 네, 진상의 진지가 나와도 네. 이상하지 네. 않을 판이네요. 근데 이게 진짜 로샨 하시스가 지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지금은 네. 지지를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중계석에서 지금 MVP6의 경기성이 보이잖아요. 너무 표정들이 네, 어둡습니다. 원래 그 서로 대화가 없고 그리고 놀랬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패배할 거라고 아마 분명히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파워를 하나도 부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 예, 그러네요. 지금 야, 22분 동안 체력도 예, 22분 동안 단 한 번도 공격을 주도하지 못했어요. 얘만 조금 이 전에 그 5인 갱킹만이라도 통했어야 됐는데 그걸 디스럽터가 역장으로 버티고 전장의 폭풍 깔고 나와요. 말도 안 되게 완강 컨트롤 나면서 틀만 버텼고 맞아라. 자, 좀 이따 쓰고. 자, 위험하죠. 예, 위험합니다. 예. 그냥 죽습니다, 진짜. 아, 진짜 몽키스패너는 칭찬해 줘야 됩니다. 예, 이런 뱀픽 최근에 많이 안 나오는 뱀픽이기도 하고. 예. 제가 아까 타이니를 오랜만에 미드로 꺼내 들어서 이런 경기력 그리고 이제 메타 그래서 디스럽터를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네요. 네. 타이니의 어떤 초반을 풀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아, 네. 중계진 너무 과찬하는 거 아니냐. 보시면 아마 조금의 도타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정도로 너무 몽키스패너가 잘하고 있고 포탑 하나도 안 깨졌어요. 네, 신발도 지금 여행자장을 샀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어디든 날아갑니다. 보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진짜. 아 그림자마귀가 그래도 몰래 몰래 최선을 다해서 파밍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코어템 3-4개 그림자마귀가 나와도 정말 잘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연막 조명탄을 네. 탑 쪽에 한번 던져보면서 로샨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네, 로샨은 아무 누구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타이니가 더블 데미지에다가 신속화까지는, 예, 가죠. 예. 탑에 모여있는 거 봤으면,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거든요, 이거. 네, 강력하게 탔어요. 네, 싸울 필요가 있어요. 몽키 스패너는 지금 뭐 상부적입니다. 전투를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약간 피해 다녀야 되는 입장인 MVP, MVP 아식스. 네, 위에 밀어놓고 다섯 명이 다 같이 내려가고 막 쫓겨다닙니다. 네. 여기저기. 그리고 강하통님 이전에 갈고리탄으로 갱킹이 되니까 자꾸 지금 보시면 그림자 마귀를 뒤에서 서포트 두 명이 시종일관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정도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 키면 답이 없거든요. 자, 어, 닉스 걸렸어요? 네, 미드에서 그렇죠. 와 들어갔기 예, 때문에 예, 네, 빠져 있습니다. 갈고리 탑 맞는 순간 그냥 악소리도 못 내요. 탑 밀면 되죠 이러면. 네. 자 포탑 하나 좀 미나요. 그 하시스. 네 하시스는 바텀 밀어야죠 바텀. 바텀은 자 타워 하나 밀어요. 아가님의 얼 고대용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속 시간이 길어진 얼음 폭풍이거든요. 네. 자 일단은 하부 포탑 하나 내주고 위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하고 있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부서지는 거 교대하는 건데 병영을 지키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하시스가 막으러 갈 때 얼음 폭풍 막고 오면 안 되거든요. 자 병영 밀자라는 오더 나왔고요. 네. 자 일단은 조명 다 쓰고 크리스를 다 잡아먹고 몇 명 포탈 탔고 몇 명 걸어오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예. 자 고대영은 뒤에서 오고 있고 자 고대영은 지금 쏠 준비 대포 쏠 준비하고 있고요. 바로 아 아직 못 왔는데 그림자 막이 아직 바텀 그림자 막이 아직 못 왔고요. 어, 역전 들어갔죠. 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됩니다. 악몽입니다. 악몽. 그림자 막이 이제 걸어오고 있잖아요. 네. 오, 이거 뒤에 아무리 하식스도 이건 어렵습니다. 뒤를 누가 내라는 겁니까. 아 진짜 아 이거는 재앙인데요. 이거 뭐죠 이거 뭐죠. 데니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버텨야 되고 자 들어가서 태엽장에 뒤에 아 힘들어 힘듭니다. 자 데니밖에 없는데요. 그림자 막이랑 막기와 혼자 남았어요. 이 혼자 남았는데 네 돈부 어떻게든 지켜야 되나.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돈부에서 막아야죠. 병영 막아야죠. 자 그림자 막이 오고 있습니다. 네 병영 막아야죠 돈부. 자 타이니 여행의 장원 전면 던거 던지고 그림자 막이 살았습니다. 지지입니다. 이거 끝났어요. 네. 와 HP를 안 채우고 왔어요. 타이니가 네. 로샤를 건드리지도 않고 타이니가 타이밍 나오자마자 바로 HP도 안 채우고 와서 그림자 막이 정리하네요. 그림자 막이만 정리하면 병영 다 밀 수 있다는 판단이죠. 이런 비장의 운영을 준비해 왔네요. 네 오늘의 경기를 위해서.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이거 진짜 또 지면 끝이라 지지 못하는 거지. 이거는 절대 역전 안 나와요. 로샨이 이렇게 또 외면 받은 것도 오랜만이죠? 네. 뭐 안 먹어도 되는 네 안 먹어도 되는 네. 마치 로샨을 두고 경기를 한 듯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몽키 스패너. 자 이제 병영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MVP 하시는 몇 명은 아 진짜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얼음 폭풍 맞으면 맑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또 아가님이라 냉동, 데미지도 네. 상당해요 이거. 지속 시간이 길어서 무조건 마을 가야 돼요. 네. 절어요 절어. 바이스에나 타이니. 네. 진짜 좋은 마을 소식이? 갔다가 로샨 가고 다른 레인 병영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도 MVP 아식스에게는 없습니다. 네. 아니 이게 몽키 스패너의 운영이 좀 안 좋거나 실수를 좀 해야 되는데 경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수가 안 보여요 지금. 너무 완벽합니다 오늘 운영이. 아가님의 오를 지금 고대영원과 태엽장이도 가져가고 있고 네 확실한 이니시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태엽장이랑 아까부터 디스럽터가 굳은 의지 투구를 갔어요.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겠네요 MVP. 답답하죠 지금은. 네, 대답이 없으니까 안 보이죠. 시간이라도 이길 것 같지도 않죠. 실수라도 좀 해주고 원래 좀 유리했을 네. 때 좀 던져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안 나오니까 네 이거는 갱킹보다도 지금은 로샨은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탑쪽에 지금 크립이 너무 많이 밀고 들어와서 여기 무조건 그림자 막이 홀드해야 되고 서포터들이 갈고리탄이 무서워서 옆에서 시팅해줘야 될 때 이럴 때 로샨 먹는 게 맞습니다. 로샨 네. 가자라고 이제 로샨 관심 보여주겠습니다. 자 호텔바 빠져나왔고 브로아이 두건을 네. 가기 위한 굳은 이제 투구 완성됐죠 브로아이 두건? 네. 이러면은 진짜 더 대란해지는 거죠. 자 28분 59초 만에 이제 첫 번째 로샨을 잡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말릴 수가 없죠. 예 네.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MVP 하시면 완전 말라버렸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트라이프 선수와 자선수까지 합니다 하시는가 다음 시즌에 KDL 시즌2에서 얼마나 T1에서 맹활약할지 저는 그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네. 몽키 스패너가 이런 걸 들고 왔을 줄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자 어디 쪽으로 갈까요? 선택권은 라인 하나 그냥 충분히 되네요. 예. 네. 자, 두 번째 병영이기 때문에 이번에 붙죠. 만약에 전부 다 죽게 되면 바로 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개질러 왔는데요. 들어가고요. 아, 트라이프 갇혔고. 자, 전성의 폭포 그렇게 폭격에다가 어느 폭포. 자, 콤보가. 자, 타이니. 자, 루빅도 위험하고 별명 뒤에서 자, 역전. 네, 한번 스턴 걸어 주고요. 데니. 자, 데니 잡히면 끝납니다. 자, 야트보다 좋아. 아이기스. 목숨을 부적인데 아이기스로 빠밤 하고 살아날 자고요. 던져주고. 대질도 갇히고. 예, 깨알같이. 루빅 갓 사망. 네, 깨알같이 스턴 한번 또 걸어줬고요, 2D가. 네. 와. 연결로 목숨 부지하고 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아, 네, 이거 바로 날아올 수 있죠. 자, 동부에서 타이밍 네. 바로 날아왔죠. 여행자 장악하기 때문에. 네. 아, 누구네, 여기 누구네 집인가요? 네. 타이니를 보고 너무 놀라서 2호를 집었을 때부터 경기는 꼬였고. 예. 그리고 그 전에 미드 타이니를 회심의 한 방으로 준비해왔고. 예. 고대 영혼을 일찌감치 먹은 선상에서 디스럽트의 미드 갱킹 그리고 2D 태엽장이. 네, 너무 좋은 설계와 좋은 운영 예. 그리고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흐름을 경기 내내 시종일관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얼음 폭풍. 자, 일단은 네. 이거 뭐 지금 지진 흔히 말아. 흔한 말로 지금 지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조합 자체가 너무나 빈민 상황이었어요. 자, 마지막 교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역전 펼쳐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요. 도망가도 답이 안 나옵니다. 자, 타이니. 그리고 마을 독수하게 던지기 써줬고요. 지지 나오겠는데요, 이거. 네. 지지! 정말 환하게 웃고 있는 몽키 스페르의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준비성이 얼마나 도타에 있어서 준비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치인지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몽키 네. 스페너가. 그런데 일단은 MVP 아식스는 이렇게 티어2의 시즌 페네트리스를 마무리 쳤습니다만 몽키 스페너 한 경기 남았는데 FW에게 진짜 부담스럽지 않을까. 정말 FW에게 길을 확 꺾어버린다 경기 내용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네. 어느 라인 하나 못 큰 라인이 없, 다 잘 컸습니다. 서포터가 도와줘서 미드 라인은 그렇다 치지만 탑도 2대1로 상대방을 네. 압도하는 것, 2D의 피지컬 능력 컨트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와, 이거는 후반 가도 답이 없었던 조합이었었는데 결국 한 번도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토탑 하나 내줬습니다. 자, 몽키 스패너의 승리였습니다. 네, 몽키 스패너의 정말 놀라운 퍼펙트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몽키 스패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D 선수. 네, 정말 거의 퍼펙트 게임에 가까운 경기였어요. 축하드립니다, 2D 선수. 정말 놀라운 경기였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So how do you feel right now? Now that you won. Very happy because they have a new lineup and we didn't know how strong they are. So we are kind of worried about it, but after the game we feel very happy now. 예, 되게 기쁩니다. MVP 핫6가 최근에 라인업이 바뀌어서 그런 새 라인업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한번 붙어보고 이기고 나니까 지금 되게 기쁩니다. 네, 우리 2D 선수 영입 이후에 우리 몽키 스패너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최근 경기들 2D 선수 만족하시나요? So ever since you joined the team, Monkey Spanner is like a completely new team in a way, and you've been doing really well. Like, how would you like rate your performance in Korea? I think I rated a 7 because I still don't think I'm good enough. I need to constantly improve myself. 네, 한국에 와서 자신한테 점수를 매긴다면은 한 이제 10점 중에 7점 정도. 아직까지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다 보여주진 않았군요. 우리 2D 선수가 어제 스타레더 경기가 있었잖아요. 오늘 경기를 위해 뱀픽을 조금 아껴뒀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뱀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So you just played Starletter yesterday, and seems like you didn't show all your drafting yesterday to show us the surprise strategy today. So can you explain a bit more on today's drafting? Actually, the tiny pick was last minute decided by our drafter. He was thinking all night for a draft, and he thinks that tiny meat is very good. Like, it's a new meta. So we tried it, and it works very well. 네, 사실 오늘 이제 미드 타이니 같은 경우는 되게 마지막 순간에 이제 뱀픽을 담당하고 있는 4885 선수가 미드 타이니 되게 좋다, 이거 뉴 메타다 라면서 골라서 이렇게 잘 쓰인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놀라운 성견지명이었습니다. 상대팀에서 2호 픽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So the Hot Six drafted you, which seems to be a bit of a mistake. Like, how do you think? We were kind of happy because we baited them to draft Weaves instead. So, yeah, like, really think that we outdrafted them. That's all. 네, 2호를 픽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2호를 픽하는 쪽으로 몰고 간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요. 그런 식으로 뱀픽에서 2호 들어간 게 되게 기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 경기의 승리로 이제 곧이어 벌어질 FW와의 마지막 매치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죠.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So you have one match left, which is happening right now against FW. Any, I guess, like, how would you go into that, your mindset? I will feel very normal, like relaxed, because I think we just defeated the most strongest team in our bracket, so I think it's normal. 네, 티어2에서 가장 강력한 팀을 이긴 상태로 임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되게 좀 여유로운 상태로 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D 선수와 몽키 스패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티어 쟁탈전에 가장 유력한 진출 후보였던 핫식스가 핫식스의 행보에 먹구름이 끼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벌어질 FW와 몽키 스패너의 경기에서 드디어 티어 쟁탈전 진출팀이 가려지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잠시 후 오늘의 세 번째 경기이자 KDL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직접 확인하시죠.